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. 진짜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. 와,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 대박이다. 완도산 전복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. 세상에 없던 특허받은 간장게장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야, 이거 부모님께 꼭 선물해드리세요. 안녕하세요, 홍홍 홍사운드입니다. 야,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밥도둑 간장게장 양념게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냥 양념게장이 아니에요. 세상에 없던 특허받은 간장게장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니까 게장 통 속에 또 통이 있어. 삶은 계란이 있는 것도 있고 전복이 있는 것도 있어요.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계란장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고,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전복장까지 한 번에 딱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거죠. 이미 18,000개가 팔려서 검증된 제품인데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칠맛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특가로 판매 중인데, 고려 계란장 31,900원, 고려 간장전복게장 38,700원, 고려 양념전복게장 29,800원입니다 이럴 때 사야 돼요. 잘 보시면 청정역 완도에서 자란 전복이 큼직하게 들어있고요, 계란도 딱 먹기 좋게 촉촉한 반숙이에요. 과연 꽃게는? 와,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입니다. 이게 봄에 잡아서 급속 냉동시킨 거예요. 와, 신선해. 빨간 양념 보니까 막 침샘 벌써 난리 났다 이거. 와, 근데 여기서 더 맛있게 먹으려고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소면을 잘 삶아서 골뱅이 무침 대신 전복 무침으로 먹어보려고 하고요. 밥에 계란 후라이 야무지게 탁 붙여가지고 딱 올려서 간장 계란밥, 그리고 밥에 전복 탁탁 올려가지고 전복 게장 덮밥,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먹어보죠. 저는 일단 계란이 진짜 궁금했거든요. 계란만지야. 이 영상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. 반숙이야. 맛자라리 만들었네. 부모님께 고려 전복 간장게장 딱 보내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보양식 느낌으로 이렇게 딱 전복도 먹고 게장도 먹고. 그러면 이제 게 먹어볼게요. 흘러 넘친다, 흘러 넘쳐. 와, 아니 게살이 진짜 달다. 연평도에서 제철인 봄에 알배기 암꽃게를 딱 잡아가지고 급속 냉동시킨 게라고 했는데 살이 진짜 달고 알이 꽉 차있어. 와,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이름에 왜 고려가 들어가는지 알겠다. 되게 뭔가 전통의 간장 맛?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. 그냥 먹어보자. 게살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 거 봐. 흘러넘쳐, 흘러넘쳐. 맛있는데? 자, 그러면 여기다가 간장 계란밥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사이드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. 와, 여기다 숨어 있었네, 그죠? 이렇게. 계란 그리고 참기름. 게장을 더 넣어보자. 이왕 먹는 거 진하게. 이 간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짜지가 않습니다. 듬뿍듬뿍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.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
미쳤다 이거는. 거의 약간 리조또처럼 이렇게 됐네요. 와. 미쳤다 진짜. 너무 맛있는데요? 밥 리필. 이번엔 전복이랑 함께 먹어볼게요. 전복 두 마리를 딱 한 공기에 넣고요. 자, 이제 간장. 자, 여기다가 김도 한번 이렇게 넣을게요. 아니 여기 지금 게가 안 들어갔잖아요. 이것만으로도 너무 맛있는데요? 여기다 이제 게를 넣으면은 야 여러분 이거 드실 때 게 진짜 반마리만 넣어보세요. 또 다른 맛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저처럼 전복이랑 같이 드시다가 와 너무 맛있어 하다가 게 반마리 딱 넣고 또 드시면은 오 이건 더 맛있잖아. 계속 맛이 이렇게 이렇게 계단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? 너무 만족감이 좋다. 와 이제 양념게장 바로 가죠. 오 이거 양념 뭐야 이거? 무슨 양념이지? 날것의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달면서 적당히 매콤하면서 뭐지 이거? 잘 먹었습니다. 오늘 고려 계란장, 간장 전복게장, 양념 전복게장을 먹어봤는데요. 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특히 간장의 경우 씨간장을 쓰고 사과, 배 같은 과일로 단맛을 내서 뭔가 되게 감칠맛이 풍부한데 되게 자연스러운 단맛들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아, 요 간장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? 이제 계란장, 전복장 먹었으니까 이제 뭐 연어 같은 거 사가지고 레몬 이렇게 딱 넣어서 연어장도 한번 해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숙성 기간 부터 해서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쫙 안내를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드셔보시고요. 그리고 혹시나 제품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나 상담톡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모님이나 지인들 또는 뭐 자취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
친구를 위해서 한번 선물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게장 먹고 싶을 때는 믿고 이거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오늘 막방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홍박!